아주 강력한 베이스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네, 오늘은 승철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뭐 저도 좋아합니다만 다크글래스. 다크글래스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프리앰프 포함된 그 DI 한 요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로 나오는 것들을 한 60만원대 70만원대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었죠. 근데 그 기능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모아서 아예 앰프 헤드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크글라스의 정수를 담아 만들어진 최강의 베이스 앰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크글라스가 사실 뭐 그 작은 사이즈의 프리앰프들에서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사운드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게 기능들을 다 모아서 거의 완성된 형태로 출시했다라고 하면은 다크글라스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완전 설레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좋아하죠, 승재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다크글라스 예전에 저희가 같이 했었던 모델 중에 알파 오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그 알파 오메가잖아.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크글라스 베이스 앰프 알파 오메가 900 900W짜리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왔었던 그런 모델들 중에 좀 고가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2 한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알파 오메가 900. 일단 외관을 딱 보면은 바로 눈에 띄는 게, 일단 눈 앞에 여기 바로 EQ가 이렇게 개별 채널별로 이렇게 개별 EQ 음역대별로 설정할 수 있는, 네, 요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여기 올라와 있죠. 여기 가장 특징적인, 네, 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간에 이제 그 딸깍딸깍 걸리는 지점들이, 네,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립으로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립으로 이렇게 둬볼게요. 네. 자, 이 900W의 앰프에는 뭐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이 6밴드 EQ 그래픽 EQ가 가장 특징적인 외관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관은 요게 267, 254, 70mm의 그 디멘션을 갖고 있고, 무게는 3kg 나갑니다. 2.9kg는 2.9kg 메이드 인 핀란드 모델이고요. 자, 프론트 패널 볼게요. 아니, 안 먹었네. 오우잭 들어가는 플레이트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기 특성에 맞춰서 저희는 지금 패시브로 세팅을, 네,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디스토션이 있는데, 디스토션을 이걸로, 네, 껐다 켰다 스위치 해주실 수가 있는, 네, 너무 귀여운 스위치가 아주 좋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토션 여기 있고, 옆에 이제 바이트와 그롤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도 그 예전 기존 모델들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게 바이트는 소리의 존재와 고화질을 뭐 추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소리의 존재와 고화질을 추가한다, 프레젠스랑 뭐 하이테어가 올린다는 얘기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군요. 요게 이제 미들하이 2.8kg부터 이제 위로 부스트, 네, 해주는, 그래서 바이트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엣지를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로울은 당연히 그롤링 밑에 단위겠죠. 그래서 로우엔드를 좀 올려주는, 그죠, 그 로우를 이렇게 쉘프로 이렇게 들어요. 로우 쉘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그게 그로울. 그리고 미들하이를 올려주는 게 바이트. 그 다음에 컴프레션이 있죠. 이게 다이나믹 컴프량을 제어를 해주는 컴프레션 기능이 있고요. 여기 메이크업 게인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상세한 그런 그 컴프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없어도 그냥 적당량을 조절할 수 있는, 네, 그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글래스 시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스위트가 그 스위트룸 할 때 그 스위트예요. 달달하다 할 때 그 스위트가 아니고 그 다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크글래스 시트를 네, 사용을 해서 컴프를 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는 여기 디스토션 양을 제어해주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레벨은 아웃풋 볼륨 제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드는 두 개 디스토션 회로 중에서 선택하거나 혼합을 합니다. 알파는 조금 펀치 감이 있고 타이트한 사운드, 선명한 사운드 느낌이고, 오메가는 그거보다 좀 더 거친 사운드. 그리고 블렌드는 클린시노 알파 오메가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믹스할 수가 있습니다. 게인은 6밴드 먹기 전에 시그널 볼륨을 변경할 수 있는 노브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밑쪽에는 여기 이제 쉘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80
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플러스 12dB, 마이너스 12dB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미들이 250, 500, 1.5, 3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블은 5kHz 이상의 주파수를 만져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뮤트, 전체 뮤트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 볼륨 있고요. 자, 후면부 들어가서 볼게요. 후면부에는 스피커 아웃풋, 스피콘, 네 케이블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요게 4옴과 2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 리턴 있고요. 그라운드 리프트, 프리 DI 아웃풋과 포스트 DI 아웃풋이 있는데, 프리 DI 아웃풋을 사용하게 되면은 입력 신호에 클린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서 믹서로 보내는 DI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포스트 DI를 하게 되면은 디스토션, EQ랑 이런 것들이 다 먹은 다음에 사운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옥스인이고요. 헤드폰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USB 커넥터를 이용해서 캐비넷 임펄스를 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캐비넷 셀렉트가 있는데 캐비넷을 3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변화폭이 좀 미미한 캐비넷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어떤 뭐 받는 이런 활용보다는 그냥 이거 그 기계 피지컬에만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프로그램을 뭐 다른 뭐 캐비넷 시뮬을 받지는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디 단자 있고요, 풀 스위치 단자 있고요, 그리고 AC 소켓, AC 파워 온오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꺼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네, 앰프였는데, 요게 그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리버브 만들 때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리버브가 보면 알고리즘 리버브가 있고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용한 리버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 앞에 뭐 프리딜레이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운드 자체를 그 뭔가 숫자만 가지고 뭔가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임펄스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 반응이라고 해서 자극 반응이거든요. 그게 사운드가 나가면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가 공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공간에서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루어진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정보를 가지고, 왜 리버브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막 홀 선택하면은 막 홀이 그림 딱 나오면서 그 울림 재현하고, 뭐 아레나 아니면 뭐 룸, 재즈 클럽 막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의 특성을 따오는 것 자체를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비넷 시뮬에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한다라면은 그 캐비넷의 울림이라든가 그 사운드를 실제 나는 것처럼 복각을 해, 공간 자체의 그런 느낌을 복각을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임펄스 리스폰스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사운드들이 그 다크글래스 스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겠다. 네, 그건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뽑을 때 그냥 다이렉트 사운드로 갈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이 캐비넷 시뮬을 이용해서 훨씬 더 네. 실제로 마이킹을 한 것 같은 사운드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저희 처음에는 이제 저 캐비넷에다가 연결해서 마이킹한 사운드를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사운드를 들을 겁니다. 다이렉트 사운드는 뭐 캐비넷을 저희가 뭐 1, 2, 3번을 선택을 하긴 하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냥 이게 된다라는 정도만 캐비넷 시뮬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다이렉트 사운드 듣기 전에 캐비넷에다가 직접 연결한 마이킹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한 사운드예요. 그냥 컴프나 좀 한번 올려볼까요? 치는 걸 여기서 좀 정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1.5kg, 3kg, 하이입니다. 하이 5kg 이상 쎄한 느낌이 올라오죠. 자, 그래서 이거 승치 씨가 선호하는 EQ 세팅을 한번 맞춰보세요. 뭐 선호한다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갈매기죠, 보통. 네, 보통 갈매기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밑단 충분히 올라와 있고요. 네. 자, 옆에 뮤트 버튼. 아, 이거 풀 스위치로 해야 되나? 뮤트가 돼버렸죠. 지금 풀 스위치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뮤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은 바로
풀리고요. 자, 그럼 디스토션 사운드 들어볼게요. 역시 한번 누르면 바로 디스토션이 먹습니다. 자, 드라이브 양도 적은 양에서부터 최대양까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알파 성향의 드라이브냐 아니면은 오메가 성향의 드라이브냐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 노브를 이용해서 실제 클린과 이 알파 오메가 성능 양 자체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 좋습니다. 오우. 이게 워낙에 디스토션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운드 메이킹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시뮬을 아예 줄여버리고요. 요 마스터로 내려버린 다음에 캐비닛으로. 저희가 네, 캐비넷 시뮬을 통해서 저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캐비넷 시뮬을 일단은 지금은 꺼놨고요. 그냥 일반 다이렉트 사운드에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캐비넷 시뮬 그냥 툭툭툭 키면서 세 개 연속으로 듣고 가볼게요. 다이렉트 사운드입니다. 자, 캐비닛 시뮬 1번. 2번. 3번. 네, 그리고 다시 시뮬이 꺼진 사운드입니다. 뭔가 약간의 사운드 차이가 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 캐비닛 시뮬레이터로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운드가 여러분들이 이 앰프를 만약에 홈레코딩용으로 사신다면은 실제로 활용하게 될 사운드는 이 사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그 하드리코딩을 받을 때도 앨범 준비를 할 때도 작업실에서 받을 때 무슨 뭐 이런 베이스 캐비닛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해놓고 마이킹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쏜 사운드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사운드가 바로 실제로 녹음할 때 이 악기를 이용해서 받게 되는 소스에 가까운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 들어봤는데 슬랩이나 한번 해볼까요? 네, 슬랩톤 잡을 때는 저는 이렇게 뜯으면서 네, 플럭 할 때 여기 하이에서 치는 것만 좀 정리하면서 네, 이 정도 하면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크글라스의 베이스 앰프 같이 보셨고요. EQ 진짜 예술이다. 네, EQ가 정말 직관적으로 먹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V모드 말고 다른 거는 지금 안 해봤잖아요. 한번 다른 세팅으로 조금 더 빈티지한 세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미들 대역이 좀 높은 뭐 이런 느낌. 얼마든지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 EQ가 진짜 직관적인데 효과 확실하죠. 제가 알파 오메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 6밴드.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승채 씨는 어떠신가요? 승채 씨부터 바로 정의하시고 한 줄평 주시죠. 드라이브가 두 개에다가 블렌드에다가 컴프에다가 EQ에다가 여기 뭐 그로울 옵션에다가 디지털 옵션에다가 몇 개지? 엄청 많네요, 뭐가. 네, 많죠. 네. 와, 그것도 캐비닛 시뮬레이터까지. 제가 그 컴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다크글라스 거, 하이프레미나. 근데 그 스윗 그 되게 좋아요, 그거. 그 스윗 되게 좋아서 거기서 세팅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네. 그 스위트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위트 그 프로그램 그 컴퓨터랑 연결해서 아마 캐비닛 시뮬레이터 아마 심심치 않게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선택폭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거의 네. 활용할 게 너무 많아서 네. 이거는 네. 초호화 뷔페요. 초호화 뷔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알파면으로 원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거리가 많아진 느낌이라.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 아니 오히려 더 뭔가 퀄리티는 그 디테일하게 더 만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엔진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 예쁘고 컴팩트한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자 이 포장도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알파 오메가보다 뭔가 저도 뭐 뷔페처럼 좀 더 거리가 많다는 의미에서 알파 오메가 베타 감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까요? 네. 이게 가격이 네 점수 몇 대면 99. 네, 그렇죠. 99점이에요. 워낙에 이게 비싸긴 하지만 그 퀄리티에서 우리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9점 9점이 나왔습니다. 승태 씨나 저는 아주 좋아하는 앰프 브랜드 다크글라스의 900W짜리 네. 앰프 같이 보셨고요. 작업실에 네, 들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크글라스 알파 네. 오메가 네. 900 제가 작업실에 구비를 해놓으면 네. 베이스는 무공으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시간에 더 네. 재밌는 앰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태 씨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것까지 작업실에다 구비를 해놓는 건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오버가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갖고 싶습니다. 네. 네, 승태 씨가 좋아하는 앰프 다크글라스 알파 오메가 900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